총 벌어들이는 수입은 대기업 과장 연봉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에요? 네, 한 달의 수입.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수원 선생님 지원하고 싶은 분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또, 네, 사무실을 또,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메딩 유튜버, 쿠데판다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그, 대표실도 있고, 네. 독서실도 있고, 아, 네네네. 네, 지금 사무실 안에 공간이 엄청 많은데, 아, 네네. 혹시 사무실 좀 한번 구경할 수 있어요? 아, 네, 하셔도 돼요. 네. 네네. 제 방 들어오실까요? 어, 네. 알겠습니다. 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실이요. 오, 지금 보면 모니터가 3개나 네. 있는데. 아, 네네네. 네, 어떤 용도로 쓰는 모니터예요? 아, 이거, 이 모니터는 제가 실은 원래 이 두 개만 쓰고 있었는데, 혹시 네티 아빠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티 아빠님? 네. 네네네. 네티 아빠님이 제가 사무실 놀러 갔는데, 이 밑에 모니터가 너무 이뻐가지고, 계속 제가 부러워하니까, 이번에 이쪽 사무실로 오면서 선물로 하나 해주셨어요. 이 컴퓨터로, 네. 그 구매대행 일 하시는 건가요? 구매대행도 하고, 강의자를 만들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여기 침대가 보이는데 집에 잘 안 들어가시나요? 가끔씩 잘 때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옷장이에요, 옷장. 지저분한데 바지, 티셔츠, 바지, 티셔츠, 바지 있고 치아 칫솔 있고 샴푸 있고 이거 뭐 여기 라꾸라꾸 아시죠? 네. 여기서 좀 자요. 아, 시간을 좀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독서실도 있네요. 네. 지금 여기 뭐 따로 독서실로 수익을 내는 곳인가요? 아, 그러진 않고 저희 수강생들. 아, 수강생들만 네, 쓸 수 네, 있게? 네.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저 항상 제가 내거는 슬로건이에요. 지금 독서실에 네네. 와 계시는데 혹시 구대판다님 수강생분이신가요? 네, 6기 수강생입니다. 혹시 이게 본업이신가요? 부업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잘 되면 본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업으로 어떤 거 하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본업으로 그 회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회계사라는 직업이 네. 제가 알기로는 꽤 안정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안정적인 직업에 속하죠. 네, 네. 어, 근데도 이렇게 부업을 시작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안정적이긴 한데 그 저는 천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천장이 있다는 거는 일단 뭐 임원진이 아니고서야 제가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구매대행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 초반에 힘들 수 있겠는데 좀 천장이 없이 제 역량에 따라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제가 원래 호주에 살거든요. 원래 사는 곳이 호주시고 네. 강의를 들으려고 한국까지 오신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야 되나요? 네, 이제 저도 본업이 다 호주에 있고 하니까 마지막 강의 딱 듣고 그리고 한 몇 시간 후에 바로 다시 저는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까지 강의를 들으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호주에 있다 보니까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같은 기수분들이나 선생님들 만나서 실제로 좀 교류하고 만남을 좀 갖고 싶었고 그리고 구대판다님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커리큘럼이 너무 잘 짜져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론도 중요한데 실전 위주로 많이 가르쳐 주실 것 같아서 구대판다님 강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네네. 아, 사무실이 여기 말고 네. 또 다른 곳도 있는 건가요? 아, 네. 여기는 강동점이고 태릉입구역에도 그 태릉점 하나 있습니다. 아, 총 두 개? 네, 총 두 개 있어요. 네, 혹시 언제 일어나서 언제 출근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저는 출근할 때 아침 한 5시쯤 일어나고요. 그리고 일정 조금 정리하고 회사 출근하는 시간은 8시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5시요? 5시 일어나, 네. 여기 구대판다도 운영하고 회사도 다녀야 되니까 솔직히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게 잠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을 조금 적게 잡니다. 그럼 개인 시간은 있나요?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있고 하루 이틀이 반나절 정도 있어요. 개인 시간은. 개인 시간에 주로 어떻게 보내시나요? 잠을 좀 자요. 집사람한테 미안한데 그냥 누워서 잠자고 그렇죠. 혹시 그 본업도 꽤 괜찮은 걸로 아는데 네네네. 이렇게 부업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부업을 시작한 거는 집을 빨리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20년 해야 겨우 집 한 채 사고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부동산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막 이 구매대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시점에는 집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솟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월급으로는 택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부업을 찾아봤고 구매대행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업무를 하시죠? 저는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데 뭐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녹시원 뭐 이런 오픈마켓에다가 제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중국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하고 중간에 소개 수수료 마진을 받는 그런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 처음 시작하면은 돈이 안 돌아요. 매출이 많이 나면. 그래서 계속 대출받고 월급으로 메꾸고 그랬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돈이 어느 정도 돌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수업을 좀 가봐야 돼가지고 수업 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이 시니어 강의를 참 듣고 잘 됐다. 정말 잘하세요. 진짜 우리 강사님들이 너무 고맙고 이 강의 진짜 너무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실은 어제 한 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날 것 같아서 잠깐 눈 좀 붙이려고 라쿠라쿠 피고 있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매일 이렇게 쪽잠 주무시는 건가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쪽잠이 되게 달콤해요. 너무 리얼 아니에요? 구대판다님 이 사업 시작하시면서 네. 주변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아 네, 저 도움 엄청 많이 받았죠. 너무 많은데 먼저 저 이렇게 구매대행에 입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해주신 그 잘 나가는 서과장님께서 정말 많이 도움 주셨고요. 옥토퍼스맨님, 네티아빠님, 안상일 대표님, 박봉균 대표님 그리고 저희 강사진들 뭐 폴라 선생님, 루나 선생님, 테리 선생님, 제이 선생님 그리고 우리 뭐 수강생분들도 계시고 아 맞다 그리고 제일 고마운 건 우리 뭐 집사람? 우리 아내한테 제일 고맙죠. 지금 영상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아내분께 한 말씀 그 영상 편지 좀 남기시자면 아 영상 편지? 사랑하는 여보 음식물 쓰레기는 같이 나눠서 버리자. 끝인가요? 네, 사랑합니다. 네. 끝입니다. 제가 듣기로 네. 그 구대판다님 성장이 엄청 빨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매출 성장 혹시 비결이 있으신가요? 남들이 하는 방법인 대량 등록 또는 반자동 등록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수동 등록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상품을 올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구매대행 하면 그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마구잡이로 상품을 올리는 거에만 몰두를 하는데 틈새 시장을 한번 생각해서 올리시면 저처럼 매출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네. 그 수어 하시는 분 찾고 계시던데 아, 네네. 왜 수어를 하시는 분을 찾고 계신 건가요? 실은 저희 수강 신청하는 곳에 청각장애인 분께서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수업을 안 하려고 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저 말고 다른 강사분들한테도 수업을 드리려고 했다가 제가 막 유명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수강 신청을 하시기까지 이 강사 저 강사들한테 혹시나 거절을 많이 당했었으면 어쩌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한 클래스를 무료로 따로 열어야겠다 생각해서 수호선생님을 모집한다라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죠. 네. 아, 그렇게 청각장애인분까지 네. 생각을 하셔서 네네네. 그 통역사분은 구하셨나요? 실은 여러 방면으로 구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분밖에 지원자가 없으세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수원 선생님 지원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 밑에 좀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사업을 네. 진행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뭐 진짜 많이 힘들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전자제품인데 이 400개를 한 번에 업체에 주문을 했는데 잘못 배송이 400개가 온 적이 있었어요. 이때 정말 많이 힘들었죠. 이 400개 금액이 그 실제 가격은 거의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했으니까 엄청 힘들었었죠.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제가 사용했던 배대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가지고 거의 제 돈 들어가는 거 없이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구매대행이 레드오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레드오션이다? 저는 근데 레드오션이 아닌 시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레드오션에서 또 다른 틈새 시장을 찾으면 또 다른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레드오션인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그 시장이 증명이 됐다라는 거고 거기서 얼만큼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서 그 시장이 레드오션처럼 보일 뿐 어디선가는 항상 돌파구가 있고요. 항상 틈새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수강생분들이 네네네.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혹시 지금 구대판다님이 하고 계신 네.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거는 먼저 제 본업, 저 회사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고 제품 브랜딩에서 판매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대행 교육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다에듀라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계획하고 있고 그 구매대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뭐 세금 소명 자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소싱을 쉽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그래서 소명 판다 그리고 뭐 소싱 판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더 판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그맣게 공유 오피스를 마련해서 수강생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 공유 오피스 사업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아니요. 지금 사업하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네네. 그러면 총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가 총 벌어들이는 수입은 대기업 과장 연봉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에요? 네, 한 달 수입. 아직 20대신데. 아, 만으로? 네네. 아직 만으로 20대신데. 네네네.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할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도 이렇게 사업이 커질 줄 몰랐어요. 조그맣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건데. 근데 뭐, 그만큼 더 책임도 커졌죠. 근데 저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혼자서 부업으로 한 달에 한 50만원, 100만원 정도 더 벌 생각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구대판다 대표님 회사에서 네?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죠? 저는 일단 뭐 혹시라도 유튜브로 보셨으면 미모에 참석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패디라고 하고요. 현재 대표님 강의를 서포트하고 있는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구대판다 교육에 필요한 네 그런 일들을 같이 도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구대판다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네네네. 왔거든요. 네. 혹시 그 복지가 어떤가요? 아이고 복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일단 뭐 월급도 많이 챙겨주십니다. 중간중간 뭐 개인적으로도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대표님이 정말 많이 잘 챙겨주시고 늦게까지 일하면 야식도 많이 사주시고 그만큼 많은 혜택을 구대판다 회사로부터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님이 혹시 옆방에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랑 한 개인 톡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프라이버시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네. 대표님이 약간 좀 츤데레 스타일이에요. 뭔가 이렇게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는데, 뭐, 뒤에서 잘 챙겨주시고, 또 알게 모르게 챙겨주시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서, 감사하게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직원분이신가요? 네네. 구대판다 크루로 활동하고 있어요. 혹시 구대판다님이랑 어떻게 같이 일하게 되셨나요? 아, 사실 제가 1기 수강생인데요. 제가 수강하고 브랜드 작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조금 옆에서 보시고, 저는 스카웃을 당해가지고, 지금은 강사로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혹시 구대판다님이? 네. 그 직원으로 일해서 주시는 복지가 많이 있나요? 일단 잘해주시고요. 밥도 매번 사주시고요. 제가 집이 조금 멀어서 강의가 엄청 늦게 끝나는 날은 배려하셔가지고 좀 일찍 먼저 가라고 해주시고, 그냥 대표랑 그 강사 저기 계셔가지고 아 너무 아, 좋으시고요. 복지도 다 좋고요. 저도 많이 옆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구대판다님 직원분으로 네. 지금 일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아, 네. 혹시 구대판다님이 네. 이건 잘해준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직원들 많이 배려해주시고,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명품을 하나씩 고르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예, 깜짝 놀랐던 적도 있고요. 저는 이제 보조 강사로 있으면서도 하나하나 다 잘 챙겨주시고, 식사 갔을 때도 판다님이랑 같이 가시면 늘 판다님이 되셔서, 한 번도 제가 식사를 내본 적이 없어요. 복지 좋습니다. 예. 왜 자꾸 인터뷰할 때마다 옆에 와 계시는. 이제 강의 끝났는데 네네네.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광복절이라서 회사 출근은 안 했고, 지금은 3기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며칠 잘라서 오늘 인터뷰 찍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저녁 수업하고 또 퇴근 넘어가서 학생들 잠깐 만나볼 예정입니다. 아, 지금 저 앞에 있는 게 다 촬영 장비들인가요? 우리 편집자님 장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네네. 됐나요? 구대판다님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배운 걸 그대로 적용하면서 하다가 매출이 잘 나오게 돼서 인터뷰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인터뷰하러 왔어요. 아, 수강생 분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구대판다님 강의 듣고 네.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셨나요? 처음에 저 혼자 구매 대행도 진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200, 월 200만 원 정도였고 지금은 6천만 원 좀 넘게까지 올라왔어요. 한 달에 6천만 원이요? 네. 엄청 오르셨네요. 네, 맞아요. 좀 전처럼 네. 이렇게 잘된 제자분들이 인터뷰하겠다고 찾아오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죠. 수강생분들이 매출이 많이 나서 가끔 제 연락이 오세요. 사무실로 먹을 거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먹을 걸 보내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고 잘 되셔서 이제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죠. 물론 뭐 이렇게 큰 매출 나시는 것도 기쁘긴 한데요. 원래 한 달에 300만 원 버시던 분들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부업으로 더 하셔가지고 원래 월급 300만 원에 추가 수익으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더 얻어서 쓰시고 계신다. 이런 것들 들으면 기쁘고, 또 최근에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원래 점심시간에 7천 원짜리 먹다가 지금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15,000 원짜리 사 먹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 들으면 뿌듯하죠. 그리고 저랑 하루 종일 이렇게 인터뷰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내가 하루에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촬영하는 거지? 뭐 이런 걱정도 있고 부담도 있었는데 그 정신적 지주님께서 엄청 리드를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정신적 지주 채널에서 드린 네. 감사패인데, 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열어도 되나요, 지금? 네네네. 오.
아, 네. 저 열심히 사는 구대 판단님, 타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 나가는 어워드고요. 네. 그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좀 되어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제가 기감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아, 네. 이렇게 네. 커스텀 지도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네네네. 네. 지금 뭐 태릉점이랑 강동점 있으시다고. 아, 맞습니다. 네, 네. 운영하고 계시다고 해서 꽉 스토... 채울 때까지. 아, 이 구대판다 여기. 소개를 네. 하라는 건가요, 나중에?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때까지 네, 네 열심히 해주셨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바람에. 자, 그러면 서울 태릉점 하나 여기랑 그리고 강동점 있으니까 강동에 하나 붙일게요. 네. 여기 강동 강동점에 여기 하나 이렇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 어워드는 이렇게고요. 네, 아, 근데 이거 기념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 네네, 어, 기념사진, 네. 네. 이렇게 열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큰 선물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9시 반인데. 네.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이제 저희 태릉점에 또 있어가지고, 태릉점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또 이 시간까지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저 아, 오늘 촬영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아, 저도 뭔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약간 셀럽 된 기분. 셀럽의 셀이란. 아, 아니면 아니, 장난이었고. 이렇게 하루 종일 저 따라다니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편집 이쁘게 잘해주세요. 아, 네. 다음에 뵐게요. 네, 다음에 뵐게요. 즐거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